예, 코딩 실습, 3, 4년차 코딩 실습에서 요거 코어 모듈 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스페이스 웹입니다. 스페이스 웹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 이 스페이스 웹이 뭔지를 알려면은 여기에 우리가 오픈에시 플랫폼에서 요거 봤던 요 설명드렸던 MIT에서 만든 로봇이 있었죠. 요거 이거는 최근에 나온 로봇인데, 우연히도 우리 오픈에시 플랫폼에 오픈에시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술과 동작하는 메커니즘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오픈에시로서 데이터를 짜놓았을 때 그 데이터들 하나하나가 바로 여기 있는 요런 구조물을 형성하는 겁니다. 이 구조물을 형성하고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요 녀석을 교통물류 데이터라고 가정하고, 왼쪽에 있는 요 녀석을 금융 데이터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겠죠. 요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이거 먼저 보시고 오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오픈에시에서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A1, 그죠? 이걸 보고 오셨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가운데 있는 하얀 건 녀석은 또 뭐 다른 시장이라고 할까요? 시장 인프라를 구성하고 있는 데이터들이고, 그리고 요 로봇들이 데이터를 짜서 올라가죠. 배를 짜듯이, 말 그대로 배를 짜듯이 이렇게 파이버, 실을 짜서 이렇게 구조물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각각이 하나의 인프라를 구성을 하는 거죠. 그죠? 이 전체가 그러면 뭐냐니까 스페이스 웹. 이 전체가 스페이스 웹이고, 그리고 이 끝부분 있죠? 이 끝부분 로봇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동작하고 있는 이 지점. 이 지점이 현재의 데이터입니다. 지금 실시간 데이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밑에 연결되는 부분들 있죠? 연결되는 이 부분들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기록이죠. 기록. 과거의 데이터.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게, 처음에 스페이스 웹이 만들어지는 시점이 이 시점 밑에 바닥이 되는 거죠. 바닥에서 데이터를 짜서 올라가서 쭉 데이터를 만들어 올라가는 거예요. 교통물류, 여기 있는 이건 예를 들어 가닥 하나하나가 뭐 수백 대의 자동차. 이건 부산에 있는 모든 자동차들이고, 이 가닥은 서울에 있는 모든 자동차들이고, 이 가닥은 제주도에 있는 모든 자동차들이고, 이런 자동차들의 주행 정보, 그죠? 현재 지금 어디서 어떤 속도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이죠. 그죠? 이런 정보들이 계속해서 쌓여 나가는 거예요. 쌓여 나가서 제일 끝부분들이 현재의 정보들이 되는 거예요. 현재의 정보. 그죠? 오픈에시 알고리즘을 이해를 하셨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스페이스 웹이 이해가 됩니다. 오픈에시로서, 오픈에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실을 짜는 메커니즘. 그래서 실을 짜 나가는 메커니즘이 오픈에시고, 그렇게 짜여진 실들, 그 실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이 구조물 있죠. 이 구조물 자체가 하나하나의 인프라이고, 교통물류고, 금융이고, 병원이고, 교육이고, 이런 인프라들이고, 이걸 다 통칭한 이 전체의 모양이 스페이스 웹이 되는 겁니다.